자, 몇 년생이세요? 80. 반말하지 말고. 미요. 정신 반 나갔다. 웃겨? 미쳤나 봐. 마탱이 간다, 진짜 그냥. 뭐가 그렇게 웃겨? 웃기셨잖아요. 뭘로? 지금. 나 진짜 토라이 되겠네. 또 재밌네. 어떡해. 언니 무료 점사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온 거야? 아니요. 응?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내가 뭘 웃겼는데? 그냥 웃겨서 웃은 건데. 그러니까 왜 웃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그러니까 웃기게 해서. 그러니까 왜 웃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 그래야 되나? 그냥 생각해봐. 왜 웃었는지. 웃으면서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아, 미쳤다는 게 웃겼던 거야? 반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웃겼던 그냥 웃겼어요. 그거 거야? 다. 웃겨? 또 웃으려고 그러네. 아니 안 웃을 거예요. 도라이냐? 아니 안 웃을 아니, 도라이예요? 반말해서 미안한데, 신이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신이 어른이시다 보니, 이렇게 반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언니야, 지금 보니까 언니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근데 언니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다면은 다행이지만은, 조금 그게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말로 얘기해서, 언니, 지금 이렇게 병이 들기 전에는, 직성이 남다르고, 느낌이 좋고 예감이 좋아. 근데 술을 먹지 않아도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반 미친년 같아. 진짜 귀 뒤에 꽃말 안 달았어. 헛소리도 삑삑하고. 제정신으로 어떻게 사니? 한편으로 보면 불쌍해.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만신창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네가 신령님 없다고 생각은 안 해. 근데 또 믿지도 못해. 분명히 신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면 말 틀리고 저기 가면 말이 틀리니까 네가 무당을 못 믿어. 그리고 무당을 살짝 간을 보려 그래. 너나 한번 읽어봐. 잊으라고 앉아 있어. 그래 안 그래? 죄송합니다. 잘 읽었네 내가. 그지? 언니 보면은 지금 벌써 자아를 어느 정도 잃었어. 그리고 언니가 지금 어디 점을 보러 가잖아. 그럼 선녀가 왔네. 동자님이 왔네. 이 소리를 한다. 들어봤어? 가물이 많다 이러면서. 근데 여자 귀신이 있어. 그리고 남자애도 따라다녀. 저한테요? 진짜? 그러니까 네가 피식피식 웃고, 별로 웃길 일도 아닌데도 미친년처럼, 미친년 산발한 것처럼,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처럼, 가끔 내가 오락가락해. 말을 할 때도 걸르는 게 없고, 정수기에 필터 없으면 물이 안 걸러지잖아. 네가 뇌에서 입으로 말할 때 뇌에서 내려오는 말이 걸러지지가 않아. 필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선녀가 왔네, 동자가 왔네 이러면서 신격화를 시켜놓을 수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거기는 허주의 잡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 내 감정을 잃은 지가 벌써 꽤 됐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가 갑자기 답답했다가 갑자기 웃겼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언니가 그래.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야. 말명이 앞을 쓰고 여기 집안에 무당을 했다가 뒤집어 엎은 사람 있어, 알아? 뭐지? 땅을 팔아 그래서 팠는데 부채하고 방울이 있었는데 신령님이 그걸 잡으라 그랬대요. 근데 하나만 들었대요. 그래서 친언니가 그래서 근데 꿈에서 방울인지 부채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어려서. 근데 그걸 하나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언니가 좀막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뭐 없애는 거? 뭐 이걸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 친척분의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에다가 쌀 이렇게 해갖고 해갖고 그 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며칠 안에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쌀 탁 해갖고 이렇게 그것 말고는 몰라요. 그니까 이 집안에 빌었던 분이 있어요. 네. 어, 모셨다가 엎었는지 했던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을 더 들여주던가 가물을 재워주던가 아니면 나처럼 누가 총대를 메고 무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으로 건드려. 언니 지금 일해요? 네. 어떤 일 하죠? 지금은 동이 기술을 좀 배워서 풀어먹는 게 어때? 손재주는 있는데. 안 하고 싶어. 응? 왜? 언제까지 이거 해서 먹고 살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년이 빨리 오는 직업이잖아요. 어, 근데 그 기술적으로 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체력이 딸려서. 봐봐. 본인은 지금 가물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체력이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한 가지의 일을 꾸준히 하기에는 한 가지 일을 하기에는 지금 나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강인하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 또 사주팔자의 도화가 있기는 있어. 하지만은 또 특출난 도화는 아니야. 오히려 남자를 끌어들인다는 도화보다는 상업용으로 풀어서 여자든 남자든 같이 끌어들여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거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무당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무당이니까 사주대로 무당을 한 거잖아. 내가 이걸 거슬리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사주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봐, 본인이 얘기할 때 내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풀어먹어야 본인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워. 그리고 심성이 못되지 못해. 네가 말투나 어떤 하는 행동들이 약간은 와일드하고 거칠어 보일 수는 있어, 사람들한테. 하지만 눈물이 굉장히 많고 감수성도 예민해. 마음이 굉장히 약해. 보기보다 내 주머니에 콩알 두 개 있으면은 나보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하나 내어주는 사람이야. 한 입이라도 먹어봐라 이렇게 권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심성이 고와.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내 맘 안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고 외로움 아닌 외로움에 언니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지금 조금 많아. 우울증에 조울증에 가끔 이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꼭 소시오패스 같아. 남의 감정 따위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궁금한 게 뭐야? 언니 왜 왔어 오늘? 내가 말 다 했지? 아니요.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거 말고 궁금한 거 중에 네 사주를 다 얘기를 해줬잖아. 꼭 기술 정말 앞으로 동문서답이야 왜? 아니 궁금한 게 뭐냐고. 진로 때문에 궁금한데. 다 얘기해줬잖아 기술 배우라고. 안 돼. 하고 싶지 않아. 그거 봐. 그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해야지 뭐 어떡해. 다른 걸로 해도 그 다른 길을 가도 될지 되는 건지. 어떤 거야? 그냥 뭐 장사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저는. 어떤 장사? 뭐 노래방이나 노래장이나 그런 쪽 아니면 뭐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내가 볼 때는 식당 하면 본인은 바로 엎어. 3개월, 6개월 버티기가 힘들고 노래방을 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크든 작든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기술 이런 거 몸 많이 쓰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술도 몸 안 쓰는 거 많아. 앉아서 하는 것도 많고. 앉아서 하는 일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다고 해서 말을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말 그대로 듣지 말고 눈치껏 센스껏 들어야지.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사무직 하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져도 조금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거니까.
본인이 몸 쓴다는 기준하고 내가 몸을 쓴다는 기준은 좀 틀리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네일 아트를 한다고 하면 앉아서 하면서 기술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일단 물론 본인이 가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앉아서 하는 거는 힘들지만 내가 볼 땐 그런 쪽으로 풀어먹어도 굉장히 괜찮은 사주란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돼.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장사 쪽으로 가면?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아,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그건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거든.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나도 지친다, 오늘 언니 때문에. 지금, 어? 창창해, 아직. 응?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는 창창함이 있는데, 응? 편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그래요. 막말로. 돈 많은 남자만 잘 만나서. 응? 옛날에는 그렇게 살수 있는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남자들도 야가가지고, 어? 맞벌이 좋아하지, 놀고 먹는 여자 싫어해. 그죠? 응.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꿈이라고 생각하고, 응? 본인이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노후의 삶을 더 삶의 질을 높여서 살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 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저에 관한 또, 누구? 애들 아빠. 애들이 셋 있는데 제가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아빠가 좀 이렇게 뭐랄까 지금 생각이 너무 저랑 달라서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쪽으로 남편이 있는데 이혼했지만 좀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서 정말 일반 사람하고 대화가 잘안 되고 그게 있었는데 점점 더 심해서 좀 아이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이혼했지만 그 사람이 저는 밉진 않아요. 아직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마음이 좀 그래, 편했으면 언니가 심정이 고와. 좋겠고.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편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편하면 좀 우리 애들도 잘 봐주지 않을까. 지금은 제 코가 석잔데, 이 사람.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는 편하고, 어느 정도 뭐 만족을 하고 자기 삶에 그러고 산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아이들을 막 케어해줄 만큼, 그만큼의 이렇게 막 마음은 사실 안 보여. 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사니까 힘들어도 살 그게 생겨요. 의지가 생기지. 그리고 너무 예쁘고. 근데 같이 그렇게 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는데 점점 더 모질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솔직히 이 사람 마음은 그래. 자기도 잘 저기 돼서 다 도와주고 싶고, 뭔가 뒷받침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데, 막말로 지금 자기가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 이 사람이 내가 볼땐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의지도 부족하고, 또 남자로서 뭔가를 다 잃은 것 같아. 얘가 그래도 배짱도 있고 열정도 있는 남자야. 어떻게 보면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야. 그래서 굉장히 멋이 있어. 매력도 있고. 헌데 지금은 자기가 나이가 하나씩 하나씩 들다 보니까는 그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남자로서의 위치, 아빠로서의 위치, 이거보다는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 치면 갱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야, 감정이 지금. 좀 잘 잡아주고 싶은데. 본인이 잡는다고 잡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너무 세서. 본인이 의지로 또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물 흐르듯이 아 모르겠다. 시간이 약이다 이러고는 있어. 나름대로 심적으로 자꾸 이 온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불화 이런 거를 좀 가라앉힐 날이 올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이들 다 커버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가 깊어질까봐 옆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풀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말을 해주면 그걸 믿고 이렇게 아빠를 존중하고 그랬는데 자기들 눈에도 보이고 느끼니까 내가 말로 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빨리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서 좀 애들한테도 좀 살가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원래 내 생을 잘 못해. 그래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정말 오래돼야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많이 늙어야 되나? 그래서 아휴 니네 아빠가 조금 있으면 좀 철들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힘이 더 빠져야 돼. 아직까지 자존심은 있어. 자존감이 세요. 저희 지금 약간은 진짜. 떨어져 있지만은 기운적으로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지만은 자존심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우면은 왜 먹여 살려야지. 저보다는 능력이 더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맞아요. 네, 당장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 네, 없어요. 제가 미워서. 저 때문에 너무 자기 자존심.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한 것만. 자기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어떻게 보면 신랑이 융통성이 없다. 네, 많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단념해야겠구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